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26시 이번에는 실제 활용편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어쿠스틱한 노래를 준비를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큰 인기를 그렇습니다. 끌었던 2000 와 이게 영화가 나온 게 언제인지 한번 검색해봐야 되겠다.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 네 원스라는 영화였죠. 2007년 개봉이야. 와 세상에. 그 아일랜드의 이제 글렌 한사드랑 마르게타 이글로바를 큰 월드와이드 스타로 만들어주었던 그렇죠. 그런 영화고요. 그때 뭐 헐리우드에서 또 가장 뭐 잘됐던 흥행 성적도 되게 좋았고 막 상도 막 휩쓸어 갔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뮤지컬까지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엄청 많이 받죠. 막 그 그래미상도 막 엄청 많이 받아갖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 앞부분을 저희가 간단하게 따서 조금 어쿠스틱한 질감이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를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은총씨가 앞부분 먼저 연주를 해볼까요? 이거는 템포는 한 70, 60? 한번 템포를 들어볼게요. No you but I want you all the more for that. 네, 이렇게 70으로 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사인이 안 맞았죠. 사인이 안 맞았죠. 네, C가 나와줘야 되죠. 네. 이렇게 웃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느낌이겠죠. 음흠. 마지막에 김은총이 웃고 있습니다. 투혼이죠 지금. 투혼이 이제 몇 주째 투혼. 자 그럼 바로 녹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네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고퀄리티를 만들어준 은총의 네. Once. 자 I don't know you. 이게 이제 여자 파트인데 그렇죠. 한번 지금 이명 부상 톤 정말 톤입니다. I don't know you. 왜 맞는 거야? 자 이렇게 사운드를 굉장히 담백하고 가까운 그렇습니다. 느낌으로 받았잖아요. 이런 느낌의 사운드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그렇죠. 상당히 많이 타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톤만 잡아갖고 들어볼게요. 네. 또 이제 뭐 원스 이 폴링 플로잉 슬로울리 맞죠 이게? 네, 플로잉 슬로울리입니다. 이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많이 안 걸었어요. 뭐 네, 많이 안 없어요. 걸었지? 그냥 거의 진짜, 날소리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룸 리버브 아주 작은 거 하나 걸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룸 키친, 네, 부엌 거의 부엌. 그 정도 수준 키친 그렇습니다. 리버브. 부엌. 자, 그럼 피아노부터 한번. 그렇습니다. 약간 투박함을 그죠? 들어가봐야 요 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웃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가까이서 들리는 그렇습니다. 것 같고 좋네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사운드 잡는 것도 좋네요. 네. 우리가 여기서 워낙에 세게 세게 잡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살짝 아주 살짝 그죠? 살짝 정말 미세하게 거죠. 나눠주는 거죠. 네. 그리고 약간 하이를 어차피 잘 되니까 하이를 약간만 저기 내려볼까요? 레베루를 네 살짝만 낮추면은 네. 기타에서도 네 좋습니다. 하이를 조금 잡아주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니 원스가 타이밍도 맞고 음도 화음 났어. 야 어처구니가 없는 네, 원스 노린 거죠? 네 해서 네 일단 네 좋습니다. 뭐, 스튜디오 26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리소노스의 이제 저희가 이제 리밤스 느낀 거지만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어쨌든 그 자기 할 일은 확실히 하는 회사고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요거를 진짜 좀 말씀드리자면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다가 아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다이나믹 맞아요. 레인지는 어쨌든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테크니컬 스펙인 거고 그렇죠. 막상 이 컨버터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되게 다양한 어떤 사운드의 영역에서 맞습니다.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다이나믹 레인지가 수치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RME가 있겠죠. 그렇죠. RME에서는 뭐 115다, 120이다 이러면은 이제 뭐 타 브랜드에 뭐 125, 130에 가까운 그 정도의 영역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래서 오히려 RME 다이나믹 레인지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를 뭔가 가장 중요한 스펙으로 꽂혀 있을 때 RME 찾아보면 실망해요. 그렇죠. 이렇게 낮아? 왜 이렇게 낮지? 근데 그게 어쨌든 브랜드마다 아무래도 조금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고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6C 같은 경우에는 114라는 수치가 말해주는 느낌의 감동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24보다 좋은 영역으로 맞습니다. 이제는 저가 형태 보급형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오디오의 퀄리티를 생각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쓸만한 정도의 그 시작점 정도는 잡아준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30만 원이 안 하는 29만 원대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요. 라면 아주 효율적인 선택이 되겠어요. 맞아요. 114라는 숫자에만 집착을 안 한다면 이건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진짜 좋은 걸로 우리가 이런 비슷한 녹음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
귓전에 때리는 것 같은 어떤 생동감이란 그 해상도가 요거보다 좀 더 좋게 나오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았다. 어, 그럼요. 뭐 이제 일단은 아까 형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네. 일 열심히 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26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우리가 편하게 녹음하는 것 같이 했지만 사실 이런 녹음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퀄리티를 가장 많이 타는 맞습니다. 녹음이고 저희가 애초에 뒤에 후보 정도 안 했잖아요. 네. 진짜 리버브 막 룸 리버브 막 요만한 거 그냥 진짜 살짝 살짝 넣고 거의 EQ잉도 살짝 깎아주는 정도로만 맞습니다. 잡았는데 요 정도면 들을 만하다. 네. 요 정도의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만 3천 원. 5개월 하면 월 5만 8천 6백 원에 엔트리급. 야, 아까 그 여자 보컬 파트 부르는데도 목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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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중간 하이 아주 잘 참아냈죠. 네. 자, 5개월 했을 때 월 58,6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은 완전 엔트리급이 아닌 그 다음 영역을 맞아요.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프리소너스라는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역할이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랜만에 프리소너스 26시 반갑게 잘 살펴봤고요. 다음번에 이제 또 빈칸들 있죠. 뭐 1810이라든가 요런 하지 않았던 것들도 네. 순서대로 다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은 사실 뭐 펄링 슬로울리를 했지만 자, 여러분들은 슬로울리하게 펄링하는 그런 새에 되지 마시고 네.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네. 기운찬 안에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나 미디 장비의 시작은 프리소너스가 꽤나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